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만 갑자기 결혼 기사 하나고 전화가 그러니까 한 56만 통이 왔더라고요. 파업하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진짜 결혼이 6월 달이라 더 이상 좀 미루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발표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고요. 날짜는 정확하게 5월 20일 날 합니다. 5월 20일 날 6시에 신라 호텔에서 하게 됐습니다. 여자친구 쪽이 그 오사카, 일본 오사카 쪽에 계셔서 사실 구정, 그러니까 설 연휴에 이제 부모님하고 오사카 쪽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가 잘 돼서 2월 정도쯤에 사실은 뭐 거의 승낙을 좀 받은 상황이 됐고요. 반대한 거는 이제 조금 약간 그 여자친구가 또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고 또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일본에서 계신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알게 모르게 조금 뭐 오해도 조금 있었고요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지켜보고 이제 뭐 그랬던 게 좀 많았던 것 같고요. 어느 순간부터 물론 이제 초반에는 좀 반대하셨죠. 왜냐면 갑자기 저기 한국의 개그맨하고 만나서 결혼한다고 결혼을 전제로 뭐 사귄다고 하시니까 좀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점점 좋아해 주시는 마음이 점점 갔습니다. 근데 정말 급속도로 저도 1월 달에 갑자기 확 그렇게 만나 뵙고 저희 부모님 만나고 나서 안심을 하죠. 결혼은 안 됐었나 봐요. 저희 부모님 만나고 나서 갑자기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어떤 그 공개적인 이벤트를 하기에 좀 드러나 보일까봐 여러 가지 조금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려고 준비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. 제 여자친구를 만난 뒤부터 참 모든 게 마음이 참 밝아지고 맑아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좀 팔불출 같지만 그 여자친구 때문에 제가 모든 생활이 많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여자친구한테 뭐 어저께도 유재석 씨 만났지만 어저께도 유재석 씨가 이제 아들 사진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주면서 아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 나도 빨리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. 이제 뭐 저랑 여자친구 10살 차이거든요. 10살 차인데 여자친구는 아직도 젊고 제가 늙었다는 건 아니고 예 아무튼 좀 이제 여자친구도 지금 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서 좀 이제 쉬면서 여자친구도 뭐 예 이렇게 이제 잘 되면 근데 절대 저는 뭐 이렇게 속도 위반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저는 예 그런 것도 이제 그쪽 집안에서도 싫어하고 저희 집도 조금 예 그래서 부탁한 사람이 딱 두 분인데요 서로 자꾸 미루네요 그래서 예 뭐 이희재 씨하고 유재석 씨한테 부탁을 해놨고요 이렇게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실 거 그렇고 예 식가는 뭐 자꾸 박명수 씨가 자기 혼자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좀 예, 그럼 이런 지하에 거절했고요. 그래서 아마 저희 무한도 좀 멤버들이 이렇게 축가도 한번 해주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그 설해마을 쪽에다 집을 지금 얻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신혼집은 그쪽에서 이제 할 것 같고요. 행복한 가정 꾸려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 꾸려서 예, 좋은 모습으로 많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왼쪽에 왼쪽 예. 한번요. 저 왼쪽 끝에요. 저 갑니다. 지각지 왼쪽 끝에요. 예, 예.